뽀글이 먹다가 피격당하신 게 사실인지. 안녕하세요 빠둥이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저는 영웅이 됐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 뽀글이 먹고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도망치고 총소리 나고 그게 제 마지막 기억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한 중령? 중령으로 진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사랑 빠둥이 여러분, 그동안 업로드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병원 밥 맛 없냐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괜찮아요. 그냥 저는 뭐 입이 좀 짧아요. 얼짱각도 좀 나오나요? 아, 오늘은 제 친구 한 명하고 여자친구도 면회로 온다고 했어요. 제가 혹시 제 휴가편 나갔을 때 봤던 친구 기억나시나요? 그 친구가 오늘 온다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잘하긴 했나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거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빠둥아 나는 너를 사랑해, 빠둥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 빠둥아 사랑해. 알았어요. 혹시 24사단이세요? 이 공간은 제 공간인데 왜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만의 공간에서 내 입으로 내가 떠드는데 뭔 상관인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조용해달라고? 니나 조용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심지어 제 커튼 쳤어요 아까. 축사하실게요. 네! 밥이다! 원래 일어나면 안 되는데. 혹시 저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 소개해드릴까요? 제 친구들이에요. 얘는요 엄숙이라고 해요. 얘는 중숙이, 얘는 약숙이. 얘가 약숙이다. 인사해. 밥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이모님. 잠시만요. 네, 엄숙이가 배고파요. 빨리 좀 주세요. 네, 이거 좀 찍어줘. 못 타고 왔어? 버스 타고 밖에 막 수근수근 하던데? 문일병 너 아니야? 진급대? 너 근데 뭐 빈손으로 왔냐? 왜 맘없다? 너 군대 온 친구한테 그러면 존나 두드러져 새끼야. 사회에서 뭐 했냐? 군대 안 가니까 이제 아직 애기구나 애기. 나 미숙이 온다 했는데. 누구? 미숙이. 아, 여자친구. 아, 미숙이? 너 그 거기 간 거 얘기하지 마. 나 우리 클럽 간 거 헌팅한 거랑. 둘 다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둘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새끼야. 얘가 불안하대 맨날 나 뭐 나 밖에 내두면은. 너한테 미숙이 얘기 안 했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씨, 형수님 네가 오면 알아보고, 형수님 네가 나 군대 있는 거 네가 좀 챙겨주고 해야지 새끼야. 미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빠 괜찮아? 괜찮아, 왜 왔어? 안 와도 되는데. 나 이쪽으로 앉아. 그럼 앉으세요. 나 네. 그 맨날 얘기했던 애야. 알지? 내 친구. 내 따가리였다고. 빵셔틀. 불평에서 우리 둘 모르면 간첩이었어 진짜. 두치아 푸꾸였거든. 왜 이렇게 눈이 텅텅 부었어? 울었어?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미숙아 다른 음주 시켜주라. 어? 다른 음주 시켜줘. 나중에 일단 잠깐만. 응. 저 죄송한데 잠시만 나가주시면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야, 병원에서 그러면 어떡해. 아, 알겠습니다. 야, 왜 커피 좀 알아.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나 숨기는 거 없어. 진짜로 없어? 없어 나. 진짜로 없어? 없어. 왜? 오빠 클럽 갔어? 나 MB 안 갔는데. MB라고 말 안 했는데.
MB 안 MB MB 안 갔는데 왜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나 헌팅 안 했는데. 헌팅도 했어? 아니. 오빠 봤다는 사람 있어. 아이씨 다른 사람 본 거 있지. 왜 말을 똑바로 못해? 다른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는 너 착각이야. 나 너가 생각하는 그런 똑같은 남자 다른 남자들. 우리 헤어져. 그게 병원에 앉아 총 맞는 총 맞아 누워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야? 어? 그럼 오빠 군대 기다려주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뭘 그래?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야, 괜찮냐?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파. 오, 구멍 난 가슴에 우리 추억. 알 거 없고 새끼야. 네 밖에서 듣는 것도 봤어 새끼야. 아씨 이 선생님 오실 때인데. 어이 누나군. 어 예 안녕하세요. 어때? 그냥 똑같아요. 이거 약 때문에 좀 졸려요. 원래 그래 다 졸린다. 몸은 괜찮은데요. 밥이 메뉴가 너무 단일 몇 개 없어요 반찬이. 자네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지? 저 군인인데 왜요? 저 일병. 아니 요자 쓰지 말고 어? 네 아닙니다. 어? 아니요. 너 얘기 듣자라니까 너 뽀글이 끓여 먹다 그렇게 된 거 말며. 네. 이 한낱 그 뽀글이 때문에 임마 국민의 세금이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어? 네. 아! 어? 야 아파 지금? 네 아파요. 아! 링겔 밟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제가 그 라면 먹을 수도 있지. 그 군무소에다가 배고프면. 근데 아저씨도 선생님. 아저씨. 선생님도 어? 군인이세요? 군인이세요? 소령 김준영. 김준영. 소령이 뭐야 임마? 어 소령 군대 계급인데? 그래 일병 무상은 알겠습니다. 단결. 단결. 그 밥 타령 할 거 안 할 거야? 일병 무상은 어? 밥 타령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령님께서 고쳐주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뭐 다른 거 뭐 불편한 데 있니? 일병 무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성무. 이성무? 일병 무상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 헌병대랑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쓸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일병 무상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나? 오케이. 오케이. 이놈 죄송합니다. 어? 또 오냐오냐 하니까 이게. 아 아파. 아 이거 링게로 좀 놔주세요. 안녕하세요 빠동이 여러분. 오늘 제가 병원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이제 제가 드디어 몰래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제 드디어 먹으려 하는데요. 아 여러분 혹시 짜장면 이 소리가 ASMR 들으십니까? 역시 먹방은 짜장면이죠. 뭐야 이거? 단결. 이 새끼야. 이병 이게 안방이야? 일병 무상은 아닙니다. 너 짜장면 먹으면 안 된다고. 문상훈 일병은 2020년 1월 23일 02시 30분경 후임 최재혁 이병과 부식을 무단 취식하던 중 후발 근무자 병장 김법진에게 피격당하여 신원미상의 인원과 함께 도주 중 발각되었습니다. 본 의료진은 열과 성을 다하여 문상훈 일병을 치료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단결! 단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한몸 다쳐도 괜찮습니다. 24사단 사단장님 보고 계십니까? 휴가 좀 주십시오. 오! 사단장님 휴가 좀 한 번만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단결 미수가 오빠가 미안. 글쎄 저는 그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나가고 있는 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모든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저는 법적 대응도 강경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전입 76일차 이등병 일병이었는데 배고프다는 후임이 저를 깨워 저를 억지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원래 자주 가던 곳에 그 후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후임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임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했던 것이지 제가 어떤 특히 적과 내통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 인정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에 대해서 늘어놓을 생각이며 아래에 있는 후원 계좌 이거 후원 계좌 나가죠?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럼 카카오뱅크 31-0017-962822 문상훈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기 힘들어 잠시 누워 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50분인데요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병원 구경을 좀 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저기 그 간호사 누나가 계시거든요. 저 전화 한 통 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단결 일병 문상훈 혹시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필요하세요? 일병 문상훈 혹시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3번 누르고 쓰시면 되고요. 통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일병 문상훈 여기서 상훈이 오빠야 오빠 페북 뜬 거 봤어? 페북 뜬 거 맞아? 오빠 페북 뜬 거 봤어? 문상훈이라고 그건 봤지 말던가 짜증나 어 히트시로 히트시로 나야 나 메로 봤지? 봤지? 그거 나야 그거 맞아 아이씨 어 내가 존나 떴어 나 다른 분들 다 죽으시니까 좀 죽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어 이따 전화할게 끊어 목소리 좋으시네요 혹시 야, 지랄하러 가자 야 씨, 가만히 있어 아 씨 어디가 어 선생님 어? 죄송해요 얼굴 빨리